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주 TV의 이영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우,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작가님이라고 갑자기 격상해 버리니까 아유 몸들 바를 모르겠네. 잘 지내고 있죠.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고. 역시. 이제 자고 이제 왔고. 이름을 뭐라고 그때 그랬지? 진아. 진아 씨랑 또 이제 콜라보 예, 생각하고 왔고. 에너지 받으러 온 거지, 에너지. 에너지 받으러. 저한테요? 아우, 근데 사실은 제가 사실 작가님을 배워도 원래는 이렇게 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뵙게 되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숙어지고 정말 깊은 감명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진짜 이 책을,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나요? 중고서점에 가니까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새 책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는 가서 보니까 바로 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책도 나왔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샀어 내가. 이 책을. 그래서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영주 지음이래. 근데 저는요, 근데 사실 우리 언제 알았죠? 한 3년 전쯤 되지? 네, 제가 금방 온 해, 그때 이제 겨울에 뵀어요. 12월 달인가? 그치. 그때 배웠는데, 그때 제가 자연이를 임신했을 때예요. 아, 네, 안 알렸죠, 근데. 몰랐지. 예. 네. 원래 날씬하잖아, 또 여기서. 자, 근데 그때 이제 배웠는데, 그때 이영주라는 걸 알았는데, 어머, 혹시 그분이 아니야? 그래서 딱 보면 양력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이거 내가 아는 언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맞아, 전화 받았던 기억이 나. 막 그래서 근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북송을 당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산전수전, 공중전, 뭐 해상전, 사이버전 하면서 다 겪었다고 나름 아주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북송까지 당하면서 감옥에까지 가보고 이거를 정말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지 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북송된 사람들 빼고 예. 똑같이 고향에 두고 고향이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렇죠. 사실 북한에 대해서 다 알려면 감옥에까지 가봐야 된다. 저도. 그 저보고 갔다 오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게. 그러니까 나도 폭성되면서 내가 그래도 조국이라고 자부심을 요만큼 남겨뒀던 것까지 다 내려놓게 된. 아, 내가 알았던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니구나. 나를 지켜주는 자랑스러운 조국이 아니구나. 이런 걸 내가 많이 느꼈지. 그리고 내가 폭성되어서 이제 한국에 오려다가 폭성된 거지. 두 번 다. 어머.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해령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 이제 갔는데 그냥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비규환. 살아있는 지옥.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29살 된 그 금이라는 친구를 내가 눈 감기면서 내가 이제 살아서 이곳에서 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면 꼭 내 너네 원수를 갚으리라. 원수라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북송되고 잡힌 거는 배고픔 때문에 사실은 잡힌 거잖아. 배고픔 때문에 탈북을 했고 중국에 살다가 북한에서 자기 국민이라고 돌려보내라고 해서 북송을 당했고. 그래서 북송 해가지고 그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옥에서 이제 삶에 이제 으짜르게 한번 살아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조국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꼈고 29살 구미를 내가 눈 감기면서 다시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말아라 그런 생각 그런 얘기도 계속 붙잡고 얘기를 했고 나와서 내가 우리의 삶을 사실 탈북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중국에 오니까 우리가 탈북자가 되었고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우리는 사실 죄인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삶을 내가 뭐 3만 몇천 명의 삶을 다 대신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삶을 책으로 써낸 거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2006년도 9월에 첫 북송이 됐대요. 2006년도는요, 제가 북한에서 고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오, 진짜? 네. 아유. 그리고 저는 뭐 넘어올 때 당시도 그렇지만 이제 이때는 막
일반인으로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을 때예요. 그랬구나. 8개월 딸이 중국에서 난 딸을 얻고 사실은 청도에 중국 청도에 있는 대사관을 내가 들어갔거든. 한국 대사관에. 네네네. 영사관이구나. 네네. 영사부에.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때 한국에 가는 길이 없어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포기하고 딸내미가 6살, 7살 되니까 내가 자기도 딸내미 있어. 그런 생각 들잖아. 아, 내가 낳은 딸 앞에 나는 어떤 엄마 하면 좋을까? 신분이 없는 엄마? 북한에서 온 엄마? 되게 자책감이 많이 들었고 애 앞에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최소한 내가 낳은 딸 앞에는 당당한 엄마가 돼야지. 그 당당함이 뭐냐? 신분 있는 당당한 엄마. 그래서 이거 봐, 이렇게 정말 이 진짜 사실 보잘것없는 그치. 소망인데.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간다고 이제 탁 떠났는데 2006년도부터 떠났는데 두 번을 이제 북한에 다 도착을 한 거지. 처음에 북송이 됐을 때 소감 좀, 그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북송됐을 때, 뭐지? 북송되었을 때 그 비인간적인 대우? 중국에서부터 못 사는 나라잖아. 못 사는 나라 북한에서 온 국민들이니까 막 다뤄야 되고 인권이 사각지대. 근데 거기서는 그럼 남이 나라다. 근데 이제 북송돼가지고 북한에 이제 딱 넘어갔는데 조사할 때부터 이렇게 딱 책상 위에 오승호 각자라고 있어. 네, 알죠. 너무 잘 알죠. 그 각자를 예. 딱 옆에다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안 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막 들어오거든. 근데 나는 이제 8개월 만에 내가 북송을 당했거든. 한국 기도로. 왜냐면 이제 자기는 범법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예. 나도 뭐 범법자 되기 싶어서 범법자 된 건 아니지만 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다 감옥에 있어야 돼. 그래서 도문에 중국 도문 그 감옥에 거의 9개월 정도 있었지. 9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북송 딱 되어버리니까 그 기간의 공백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 너무너무 떨려서 그냥 깡그러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짓말은 또 해야 되고 살아남죠. 근데 그럼 한국에 가려다가 잡혔습니다. 이렇게는 못하잖아.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내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앉아서 펌펌하게 앉아서 시청자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지. 알잖아 요독. 예, 정치범도 예, 요독 수용소.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게 내가 혼자 나갔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시스템이 아마 지금 대한민국 같았어도 살아남지는 못했겠지.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서류들 내보내는 것들 컴퓨터 작업해가지고 다 북한에 그게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짓말을 진짜 내가 붙들고 있는 신을 붙들고 그냥 거짓말을 그냥 했지 내가. 거짓이 아니니까 살기 위한 그거니까. 오지름이지.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북송됐을 때는 6명인가 7명인가 같이 잡혔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6명이다? 다 모르지. 그냥 한국 가기 위해서 모였던 아줌마들인데 너무 맞아가지고 이게 얼굴만 멀쩡해. 이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어깨에서 발끝까지 다 파란 몸. 그렇게 맞도록 이제 부인한 거지. 똑같은 날에 똑같이 잡혔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감사하게도 살아나와서 그래도 정치범 교화소는 부연하고 그분들도 다 나왔어요? 다 같이 나왔지. 지금 한국에 지금 3명 정도 같이 있거든. 딱 친구겠어요. 그렇지. 경상도 창원에 한 명 있고 경기도 화성에 한 명 있고 뭔가 형제보다도 그러니까 끈끈한 그런 사이.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아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 어차피 그 이제 언니 그 채널은 다 구독을 하고 계실 거잖아. 그렇지 하고 있지. 채널 구독하고 있고. 그 저기 뭐지 이게 몇 평이다 요 평방이? 어느 거요? 요 공간이? 이 공간이 모르겠어요. 저 평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평수로는 한 30평 되는 공간에 120명 있었거든. 그래요? 계산이 잘 안 되지. 그냥 비스켓 우리 가자 먹는 그 가자 박스랑 비슷하다고 봐. 빼곡 그 콩나물 시루도 올라오고 갈 그런 공간에. 아니 그럼 우리 그 태국 수용소 같은. 그거보다도 비할 수가 없어. 이게 내 무릎하고 앞에 사람 허리하고 이제 맞다이고 내 여기 다리하고 옆에 사람 다리하고 이렇게.
근데 굉장히 사람 따뜻하고 그냥 겉보기에 그랬었는데 그분한테서 이제 성추행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대해주니까 뭐 성추행이라기보다도 아 내가 여기서 거부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지옥이니까 내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부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고 남세반에 있는 선생은 혁이라고 이름이 이혁인가 두 글자인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여자들을 이제 구타하고 성폭행을 많이 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같은 반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근데 그 반에 있는 그거 보고 수인들이 이제, 그거 보고 뭐라 그래 그 건방이라 그래 뭐라 그래 건방? 건방이가 이게 바꾸는 거 교방? 교방 교방하지요 또 교방은 못해 한번 들어가면 딱 끝인데 거기는 이제 죄인들 맞고 우리 같은 사람들 들어가면 그 반에 있었던 사람들 맨날 막 새팔에서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추행 당했고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곤조곤 많이 나왔죠. 근데 선생이 굉장히 악했어. 이제 뭐를 그 남세반이었는데 뭐 오이 훔쳐 먹고 뭐 그러면 이제 바위에 딱 바위짬이 될까 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나무를 딱 꺾어서 딱 여기다 끼우고 이거를 발로 구나발로 밟는데 그 정도로 성품이 굉장히 도둑질 하지 말라고 배고픈 사람이 그게 말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성폭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 관리과에서 비서질 한다 하더라고. 뭐 북한은 원래 뭐 사실은 그 관리하는 죄인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도 우리보다 더 죄인이지. 그렇죠. 아니 근데 북한 어차피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지. 예. 그걸 왜냐면 철통같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게 그 사람 주된 목적이고 너네가 사람 죄를 지은 너네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니까. 그렇구나. 성폭행 실제로 당하는구나. 성폭행 있지. 와 그러면은 또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진짜로 거기서 그렇게 당하고 맞고 그러는데도 비인간적인 그런 걸 우리가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대한민국처럼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처럼 이렇게 정의를 무조건 때려놓고 어느 것이 그건지를 이렇게 확고하게 이제 자유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항이나 이런 걸 안 해요, 아예?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우리 말을 누가 들어주는 사람 있고, 그리고 뭐 여기처럼 자유의 몸도 아니고, 일단은 죄를 짓고 들어갔다는 그거가 끝이야.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도 없고 여기서는 뭐 누구를 통해서 뭐 변호인 통해서 뭐 이제 얘기를 자기 의견을 했지만 없어. 거기는 변호인 자체도 따로 내한테 붙는 사람도 없거니야. 우리를 대표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없고 그 사람들 공적으로 얘기해 너네는 인권이 없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 거기서도 인권이란 말을 해요? 나 처음 들었는데 아마 뭐 이제 북한 방송을 아 저기 한국 방송을 들었나 봐. 여기 아마 아니지 미국 방송을 들었나 봐. 이제 뭐지 북한에 이제 인권이 없다는 얘기를 아마 두들겨 맞았나 봐. 그거 아마 회의 시간에 이렇게 막 배포를 했나 봐.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이라는 선생이 나와서 박명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너네인데 무슨 인권 있다고 인권 가지고 떠들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 지가 막 이런 얘네가 그런 학습을 했는 모양이구나 인권에 대해서 나도 처음 들어와서 생애 처음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그때 내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만약에 식량 같은 거 이제 그런 건 어느 정도인지요? 아유 나는 갑자기 막 까매져. 식량이 1년 365일인 다 똑같은 거야. 국하고 밥하고 딱 단일 메뉴인데 밥은 이제 직경 10cm 길이 한 15cm 정도 단지밥이라고 해. 영양 단지 알지 북한에? 깡냉이 영양 단지. 그거 모양 좀 찍어 밥을. 콘드라바스라고 큰 나무판에다가 찜한 그 강냉이 쌀을 막 찜했잖아. 근데 그 강냉이 쌀이 사실 우리 통상적으로 씻어야 정상이잖아. 씻을 수가 없어. 강냉이 겨. 그다음에 쥐똥. 그다음 돌. 송치. 근데 그게 다 키로수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얘를 씻어내면 그 키로수가 다 감모나 버리잖아. 근데 그거 채워 놓을 수가 없어. 내가 죄인 어디 가서 뭐 빌려 와서 쌀을. 그러니까 그냥대로 할 수밖에 없어. 나도 취장해서 반장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해야 돼. 그냥 쪄야 돼. 씻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철판에다 놓고 찌는데 그거를 이제 다 찌면 우리도 물론 먹지 그거를. 먹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1년 365일 그걸 먹고 그다음에 이제 양배추 안에 거는
아닐 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이제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 교화소의 직원들 먹는 거고, 겉에 거만 파란 거, 그거를 이제 가지다가 이제 땅을 깊게 파, 깊게 파서 비닐 같은 거 가지고 거기 이제 막고 거기다 막 쳐였고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데 소금을 많이 뿌리지 못해 없고 또 소금이 북한에는 뭐 어떤 속설이 있냐면 감옥에서 이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도망친대. 그래서 염을 안 줘. 그러니까 그게 새파랗게 이렇게 뜨어야 돼서 염장 사실은 되면 염이 채 이렇게 충족되지 못하니까 시커멓게 되거든. 저렇게 저 색깔이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국꿀이거든. 국. 1년 360일. 그럼 이빨이 새까매지고. 그냥 1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배추 국을 뭐라고 했냐면 까마귀 날개국이라 그랬어. 까마귀 색깔 난다 그래가지고. 그게 1년 360일 우리 주된 메뉴였지. 기가 막히다. 정말. 사실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먹고 배설하는 그건데 정말 그 욕구를 들어줬다면 거기에 우린 들어갈 일도 없고 그치, 다른 그치. 나라에 정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어갈 이유도 없고 풀어놓지 않는 이상은 맨날 그렇지. 지금 이제 소금에 대한 소리를 하셨는데 소금은 밖에 있는 사람도 어려웠던 게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라는 자체가 있잖아. 우리 그 삼금이라 그래. 지금과 뭐 황금과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아름다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물건이야, 물건. 제 한 몸을 녹여가지고 정말 수만 가지, 수억 가지 그 아름다운 요리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돌격대 그때 봤을 때도 보니까 소금이 아예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부종이 와가지고 우리 쑥부종 오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치, 농촌에서. 그치. 그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 이렇게 또 이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더 알고 싶으면 이영주 채널 이영주 TV 네, 이영주 TV죠 이영주 TV 네 이영주 TV에서 좀 더 세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 좀 하시죠. 네 아 저희 예, 저희 TV에 이제 저 그냥 제 이름을 따서 영주 TV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았던 삶, 태어났던 삶이 북한이니까 저의 정체성을 이제 많이 이제 표현을 했고요. 물론 이제,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가 사람처럼 살고 있고, 인격이 있고, 인품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아직도 예, 그곳에서 못 먹고 못 살고, 예,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내 고향 사람들, 예, 아픔을, 예,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예, 함께 해 주시고, 예, 그래 주십사 하고, 제 나름대로, 예, 조회 수도 많지 않고, 관객 수도 많지 않지만, 열심히, 예, 자명감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고, 기억이 나시면, 예,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지금 머릿속에 뇌주름 속으로 속속 들어와서 박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영주 TV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